그래서 탕수육 나왔습니다. 탕수육. 사장님 여기 콜라. 아 콜라 콜라 줄게. 아이고 잠깐만요. 아유 탕수육이요. 네 금방 가요. 금방 조금만 기다리세요. 아니 형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어? 아니 우리 중국집 앞에다가 중국집을 차렸어. 더군다나 장사 잘 됐는데 우리 진짜 다 망하게 생겼잖아. 야야야 걱정하지 마. 봐봐. 어? 이 집이 망하면은 우리 집이 다시 잘 될 수 있단 말이야. 그치. 이 집을 망하게 하면 돼. 오늘 그치? 내가 기필코 망하게 한다. 망하게? 가자. 깽판 치자. 가자. 아유 어서오세요. 메뉴판 좀 주세요. 네. 아유 여기 있습니다. 아이고 뭐야. 아니 왜 여기 메뉴가 네 개밖에 없어요 중국집인데? 어? 아, 그럴 수가 있나? 여기 앞에 그 성광반점은 메뉴가 30개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먹어도 한 달 동안 매일 다른 걸 먹을 수 있는데 아 이거 봐봐 여기는 메뉴가 왜 네 개밖에 없어? 아 참 그 펼치는 거예요. 와 메뉴가 360개가 넘어. 와 하루에 한 개씩 먹어도 1년을 먹을 수 있어. 와 형 여기 짝스핀도 있어. 여기 짝스핀도 하나 주세요. 여기 있어. 그 짬뽕 하나 짬뽕이요. 네네네. 아유 짬뽕 여기 있습니다. 아 이게 뭐야 짬뽕 국물이 어? 짬뽕 국물이 허여멀건 해가지고 참 아이구야 이걸 누가 먹냐? 요 앞에 성광반점은 짬뽕 국물이 빨개가지고 그 안에 해산물이 가득 있어가지고 한 숟갈 딱 뜨는 순간 눈앞에 동해안이 쫙. 근데 이 집은 말이야, 어? 태평양이다! 우와, 태평양이야! 진짜, 아파니까 진짜. 아이, 그때는. 왜? 아 근데 창호 도와주고 그랬는데 왜 안 오는 거야? 이 자식이 왜 안 오냐? 지금 너 너무 맛있나다야. 이쪽으로. 잼바,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아 자, 저 사장님 저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저 진짜 못하겠어요. 뭘 못하지만 시킨 대로 이렇게 어 준비한 대로 하면 되지. 어 준비한 거 해봐 빨리. 준비한 거 1.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네. 착해. 음식이 맛이 없네. 그렇지.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. 그렇지. 세 개 그렇게 하면 돼. 그렇지. 근데 진짜 못하겠어. 너 우리 가게 박으면 너도 백수 되는 거야. 알지? 그럼 안 되는데? 안 되지. 안 돼. 빨리. 그렇게 하면 돼. 특히 다 빨리. 여기. 네. 네 손님. 짜장 하나 주세요. 네 짜장이요. 알겠습니다. 이게 뭐야? 여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네! 야, 봐, 짜장면이 아직 안 나왔는데 벌써 이게 어떻게 하면 안 넣잖아, 마. 짜장면? 그래. 다음 넘어간다. 아유, 짜장면 나왔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어, 맞았다. 아이 이게 뭐야? 여기 젓가락이 맛이 없네. 야, 뭐 젓가락 다 맛이 없지? 이거 어떻게 먹어? 사장 나와. 여기 짜장 나오라 그래. 사장 나오라 그래. 네, 부르셨어요. 무슨 일이세요? 음식이 이게 뭐야? 아 왜 그러세요? 나 누군지 몰라? 누구신데요? 내가. 뭐? 아유, 아유 손님, 아유 손님. 야, 다 나왔어. 지금요 어? 역대. 오늘 녹화 사상 1위 기록이 나왔습니다. 바로 자, 단 한 명 빼고 37광! 우와! 조카! 아, 조카가 불렀어요. 자, 발음 주의하세요. 왕비호 씨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코너 제목이 뭐라 그랬죠? 주간 박성광이라는 코너입니다. 너거 주간 박성광. 주간 박성광. 누구야? 저 사람. 주간 박성광이요. 아! 그 이창호한테 묻어가는 기생충. 아 이창호가
다 눈에 받았다. 좋습니다. 다시 한번 주간박성광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대배우 최민식 씨가 오셨어요. 와. 아, 이 정우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아이 묻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왜? 야, 나도 좀 끼워주면 안 되냐? 야, 끼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.